오늘 시장의 마감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. 오늘 어떻게 마감을 해야 할지, 어떤 전략을 쓰면 좋을지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좀 하락폭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도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그래도 거래 대금은 좀 늘어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시장에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현재 시장은 오늘 조정은 옵션 만기일 이후에 조금 기간 조정으로서 좀 생각을 해보셔도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중점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오늘과 항상 집중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,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지금 현재 뭐 매수 전환까지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는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기관 역시 좀 매도폭이 좀 크긴 하지만 대부분의 매도세는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기적인 시세 차익 실현 매물일 가능성이 높고요. 오히려 연기금은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나 코스닥의 종목들이 훨씬 더 코스피가 좀 강했는데요. 여기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이슈가 강한 종목들 외에는 대부분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좀 다음 주를 좀 노려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고요.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현금화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좀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보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점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것은 좀 환율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실적도 계속해서 이제 중소형 주들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들이 좀 어떤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. 다음 주 CPI 지표도 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종목별 대응해 나가셔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번 주에도 좋은 마감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전문가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